회사 밖에서 일어나는 교육 환경에서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그렇게 회사가 원하는 실력 있는 개발자들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지 못할까라고 하는 지점들에 저의 개발 경험이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우한형제들에서 웹프론트 개발 그룹을 맡고 있고 기술이사로 재직 중인 김민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개발을 지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쓸만한 개발자는 여전히 계속 부족하다, 굉장히 희귀하다라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저의 개발 경험이 그런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의 어떤 현재 시점의 결론이 녹아있는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자라고 하는 직업은 교육 타인에게 제공받는 교육으로 성장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기술의 일종의 신선도가 다른 분야들보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배워야 되는데 자가학습 역량, 즉 내재화하는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개발 교육도 그런 내재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포커싱돼서 설계된 교육이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타입인 것 같아요. 학습하고자 하는 어떤 지식을 1번부터 30번까지 순차적으로 배열을 하고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학습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기술을 배울 때 한 10가지 정도의 주요 사용 사례, 우리가 흔히 레시피형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주요 사용 사례를 학습하는 거죠. 1번 타입 학습하고 2번 타입 학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어떤 것도 사실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 타입이 뒤섞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이 두 가지 상황을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누구나 개발을 다 개발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지식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요. 단지 속도와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보통의 강의에선 학생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강의 제가 처음 제작하면서 이 레시피형 강의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형식의 강의를 뒤섞어서 학생이 개인화할 수 있는 형식의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고민을 많이 해서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레시피형 컨텐츠와 그리고 순서대로 학습하는 과정의 형식을 두 개를 믹스해 놓은 상태예요. 그것들을 학습자가 학습함에 있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혹은 본인의 상태에 맞게 취사 선택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기준으로 취사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기준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서 제시하는 것들이 몇 가지 현실적인 예제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예제 중심으로 학습을 이어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사전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그때그때마다 찾아보고 학습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튜닝을 하는 거죠. 스스로 개인화를 하면서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강의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채택한 것이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챌린저블한 목표일 수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어떤 강의도 사실 프론트엔드 강의에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함께 가르치는 강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현업에서 타입스크립트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도 배워야지 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텐데 함께 같이 배우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타입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타입스크립트로 전이되는 과정들을 경험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타입스크립트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총 4개 완전한 클라이언트 앱인 해커뉴스 앱과 기본적인 로그인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는 로그인 프로젝트, 그리고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회원 가입 폼 프로젝트, 그리고 그래픽스에 대한 컨셉을 이해할 수 있는 차트 라이브러리 개발하기, 이렇게 네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강의의 메인 테마 중에 이제 네 가지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프로젝트는 이제 해커뉴스 클라이언트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이 강의가 프론트엔드 강의잖아요. 그래서 백엔드를 다루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분량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해커뉴스가 제공하는 API 셋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그걸 이용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보는 뉴스 서비스의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들어 보면 흥미도 있고 또 그걸 만들면서 실제 뉴스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도 받으시면서 재밌게 클라이언트를 제작하는 데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테크뉴스 클라이언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 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만큼 사라지는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 일종의 트렌디한 기술들에 매몰돼서 그거 위주로 개발을 공부하게 되면 개발자들도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강의의 첫 번째 시리즈가 에센셜 시리즈인데요. 이 에센셜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엔 어떤 걸 학습하게 될까? 뭐 당연하게 현업에서 많이 쓰이는 주도적인 기술들을 학습하게 될 거예요. 주도적인 기술이라고 하면 리액트나 Vue.js, 리덕스, 모벡스 뭐 이런 기술들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기술들은 공식 문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센셜만 잘 학습하셨다면 그 공식 문서를 보고 충분히 자가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컨셉들 혹은 거기서 등장하는 새로운 컨셉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직접 만들어 보는 것 이상 좋은 학습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는 리액트를 직접 만들어 본다거나 혹은 리덕스도 직접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계속하면서 유일한 목표는 이제 학습자한테 자가학습 능력을 갖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가학습 능력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나 스스로를 어떤 상태인지 진단할 수 있고 그 진단 역량이 생긴 후에 새롭게 학습해야 되는 기술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또 혹은 나에 맞는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 이걸 자가학습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가학습 능력이 충분히 배양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돕고 싶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개발자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